여성분들은 이 솜털 있는 거 미녹스딜이라든지 어떤 토닉 제품들 쓰시면 길어지고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뉴헤어 되세요. 안녕하세요. 뉴헤어 김진호입니다. 모발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는 탈모 치료 팩트 폭격 시간입니다. 탈모 치료 팩트 폭격. 잔털을 꾸준히 관리하면 일반 성모처럼 될까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안 된다고 할게요. 원래 가는 털은 원래 애기 솜털같이 이렇게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뭔 짓을 해도 좀 길러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성분들은 솜털 있는 거 미녹스딜이라든지 어떤 토닉 제품들 쓰시면 길어지고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남성 탈모에서의 잔털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솜털들이 나는 경우는 있지만 원래 솜털이었던 애들이 치료를 해서 굵어지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원래 솜털이었는지 굵었던 모발인지 일단 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성장이 끝나서 작은 사람 있죠. 그게 잔털이 그런 거지. 애초에 태생에 좀 얇은 애들이거든요. 열심히 우유를 먹는다고 키가 크지 않듯이 걔네들은 뭘 해도 조금 힘들어요. 잔털을 꾸준히 관리해서 두껍게 만들어야지는 힘들고 탈모 때문에 잔털이 된 머리를 굵게 해야지 이건 되는 거. 탈모 치료 팩트 폭격.